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428페이지죠. 드디어 이제 계약법을 왔습니다. 이제 민법이 거의 끝나갑니다. 계약법 끝나면 민법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민사특별법 정리하면 끝나죠. 자, 428페이지 보시면 계약의 의미해가지고 넓은 의미, 좁은 의미, 뭐 안 돼. 의미 없어요. 그냥 우리는 계약이란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 그죠? 법률행위 중에서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단독행위.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하는 법률행위는 계약. 승낙을 얻는다는 말은 합의죠. 그래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입니다. 계약의 사회적 작용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자유원칙과 그 제한이 나오는데, 계약은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것이니까 나쁜 짓만 아니면 뭐든지 할수 있다. 이게 뭐죠? 계약 자유의 원칙이에요. 근데 이 계약 자유 원칙이 뭐가 있냐면은 42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기억, 체결의 자유가 나온단 말이죠. 자, 이런 얘기예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토지를 팔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물론 팔지 말지는 누구 마음이죠? 갑 마음입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는 누구 마음이요? 갑 마음이니까. 이게 뭐죠? 체결의 자유죠. 자, 갑이 이 땅을 팔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근데, 을도 사겠다고 하고, 병도 사겠다고 하고, 정도 사겠다고 해요. 누구한테 팔죠? 갑 마음이죠. 이게 뭐죠? 니은번. 상대방 선택의 자유인 거죠. 자, 을이, 을에게 팔겠다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갑과 을이 만나서 이제, 매매 계약 내용을 결정하겠죠. 뭐 1억이 할 것인지, 2억이 할 것인지, 3억이 할지. 누구 마음이죠? 갑과 을의 마음이니까 이게 뭐죠? 디귿법. 내용 결정의 자유인 거죠. 자, 1억에 매매 계약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매매 계약서를 꼭 써야 되나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약서를 써야지만 계약이 성립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민법은요, 불료식행이에요. 우리 내 땅을 1억 원에 살래? 응, 살게.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서는 왜 쓰는 거냐? 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나중에 입증하는 증거 자료로 쓸 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약서를 쓸 것인지 말 것인지도 갑과 을의 마음인 것이고, 어떤 형식을 쓸 것인지 누구 마음이요? 갑과 을의 마음이니까, 이게 뭐죠? 방식의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내용, 결정의 자유에서 계약법의 내용은 대부분의 규정이 임의 규정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만약에 계약법의 내용이 대부분이 강행 규정이고, 내용이 결정할 때그 계약법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면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내용 결정을 자유롭게 할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려는 계약법의 내용은 임대차와 같은 약자 보호 규정을 뺀 나머지 규정은 싹 뭐가 되는 거죠? 임의 규정입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꼭 기억해 두시고 또 방식의 자유, 계약서 쓸지 말지 누구 마음이죠? 당사자 마음이니까 우리 민법은 계약은 다 불요식형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에서는 이러이러한 행위는 이러이러한 계약은 문서로 작성해야 된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뭐가 되죠? X가 된다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우측에 보시면 이런 계약 자유 원칙이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복리라는 사회보호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제한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한의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심심하시면 읽어보시면 되고 심심하지 않으시면 읽어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우리는 원론적으로 계약 자유라는 것이 무제한대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원칙에 따라서 제한되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계약의 약관에서 약관이 나옵니다. 자, 약관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잘안 나왔어요. 한 5, 6년 전에 한번 나오고 안 나오다가 드디어 작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민법은 어떤 경향이냐면 안 나오던 게 갑자기 나오면 한 2, 3년은 계속해서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문제를 참고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약관도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해인데, 교재는 꼼꼼히 읽어보시되 제가 필요한 것만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일단 약관이 뭐냐? 약관이란 다수 당사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을 우리가 약관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곳이 있는데, 왜 약관이 이 계약자의 원칙과 연결해서 약관이 나오느냐?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자, 제가요, 갑이 세탁기를 살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물론, 세탁기를 살지 말지는 누구 마음이죠? 갑 마음이니까 체결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거죠. 자, 세탁기를 살까, 사기로 결정을 했는데, LG 거를 살까, 삼성 거를 살까, 대우 거를 살까, 고민 중이에요. LG 거를 사겠다라 결정했죠. 누구 마음이죠? 갑 마음이니까, 결국은, 상대방 선택도 갑은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LG 거를 사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갑 마음이지만, 이제는 세탁기 통 속에 들어있는 비닐봉돌에 들어있는 약관이라는 것이 갑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갑은 그 계약의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가 없게 돼요. 따라서 약관이란 무슨 자유를 제한하는 거냐면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약관이 나에게 적용된다면 나는 무슨 자유를 제한받게 돼요? 내용 결정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는 거죠. 교재 의의 보시고, 기능과 규제 필요성 읽어보시고, 우측에 성질 보시면, D급번 약관의 법적 성질 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약관도 특별한 것이 아니라 계약의 내용이다라는 것이 통솔의 입장이에요. 그럼 이제 박스 밑에 이제 약관의 계약으로의 편입이 나오죠. 잘 생각해보자고. 약관은 다수 당사자를 상대하고 미리 작성한다는 점에서는 특색이 있지만 어차피 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약관이 계약으로서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발생하려면 당사자에게 효력이 발생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죠? 승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뭔가 하려고 하면 무조건 뭐가 나옵니까? 약관이라는 게 나오고 그 약관에 대해서 동의함이라고 막 클릭하라고 막 하죠. 동의 안 하면 이게 진전되지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면 반드시 동의를 해야 되는데 왜 동의하라고 선택하라고 강요를 하냐? 그 약관도 결국은 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약관이 여러분에게 구속력이 발생하기 위해선 동의,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인터넷 할 때는 동의함이라고 우리가 클릭을 하는데 일반적 거래에서는 약관에다가 동의한다라고 사인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약관도 계약의 내용이니까 승낙이 있어야지만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매번 번번이 승낙을 하는 것 대단히 번거롭기 때문에 우리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은 승낙을 받든지 아니면 명시, 명백히 보여주거나 또는 어려운 것이 있으면 설명해주거나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속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FM은 뭐예요? 승낙. 아니면 최소한 뭘 해줘야 돼요? 명시 설명 의무는 이행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자, 우리가 명시 설명,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같은 거 가입하면 원칙적으로 약관을 보내오게 되어 있거든요. 인터넷에서 보내든 외부로 보내든 어떤 형태든 간에 이게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또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것이 면제되는 경우, 명시 설명하지 않아도 약관이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교재 보시면은 431페이지 안에 D급번 명시 설명 의무의 면제에서 동그랑땡이 A번이죠. 자, 이게 뭐냐면 첫째. 법령의 내용을 약관에 기재해 놓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업주가 특별히 맡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그 약관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약간의 기재해 놓은 경우에는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중요하든 안 하든 따지지 않아요. 중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기재해 놓은 경우에는 명시 설명 의무가 뭐가 돼요? 면제가 되기 때문에 명시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B번에서 맨 밑에 보시면 어쩌고저쩌고 해서 복잡하게 나와 있고 우리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이건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소비자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죠. 소비자가 통상적으로 충분히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C번도 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D번 해가지고 성질상인데, 이건 이렇게 대량적 정형적 거래입니다. 시내버스를 탄다, 전기를 공급받는다, 전철을 탄다 같은 대량적 정형적 거래의 경우에는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기억하시고, 특히 이 법령의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약관에 대한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관에 대한 통제 가지고 A, B, C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약관의 내용을 알려면은 그 약관을 뭘 해야 되냐면 해석을 해봐야 돼요.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원칙들이 필요한데 첫째,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해석해야 된다. 신의 성실의 원칙. 뭐 똑바로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별 내용이 없지만 그래도 지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작년 시험 요구 답이죠. 약관은 다수 여러 사람을 상대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 사람을 상대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인간 차별, 사람 차별하면 안 되거든요. 따라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해 줘야 된다. 이걸 우리가 객관적, 다른 말로는 통일적입니다. 객관적, 통일적 해석의 원칙이라고 해요. 또 약관은 어떤 특징이냐면 미리 작성한다는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계약은 계약서의 내용은 쌍방이 함께 작성하는 거니까 그 계약서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쌍방이 함께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근데 약관의 경우는 사업주가 혼자 작성하는 거니까 그 약관의 내용이 문제가 있어요. 약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불명확한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책임져야 되겠죠.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소비자 이익의 원칙인 거죠. 그 다음에 약관은 보통 일반적으로 인쇄되어 있는데 인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삭제하고 개별적으로 별도로 약속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만약에 개별적인 약속 합의가 있다면 인쇄된 약관보다 그 개별 합의가 더 우선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약관은 면책 조항이 있어요. 당사는 요로요로한 경우는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면책 조항을 두게 되는데 그러한 면책 조항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 좁게 해석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축소 해석의 원칙이라고 해요. 이런 다섯 가지 해석의 원칙에 따라서 해석을 해봤어요. 근데 해석을 해봤더니 약관이 사업주에게는 지나치게 유리하고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 있다면 이런 약관 조항은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된다라고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우측에 보시면 불공정 약관 조항의 효력에서 무효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 내용은 들어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구체적인 내용은 약간 규제가 하는 법률의 내용이고 그것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무효자예요. 그다음 마지막 한 가지만 기억할 것은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분만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가 된다라는 민법의 규정은 어디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약관에는 적용되지 않고 약관은 일부만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아니라 그 부분만 무효가 되는 것이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끝입니다. 자, 이제 433페이지 오시면 계약의 종류가 나와요. 전형계약 해가지고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을 우리가 전형계약이라고 하고 14종이라 되어 있죠.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네요. 15입니다. 15개의 전형계약이 있고 15개. 중요한 건 아니지만 15개고 민법에 없는 계약을 넘기시면 비전형계약, 무효계약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뭐가 있냐면 중개계약이죠. 중개계약은 비전형계약, 무효계약입니다. 왜냐하면 전형계약이냐 비전형계약이냐 구별하는 기준은 민법을 기준으로 하는데 중개계약은 중개사법에 있죠. 민법에 없기 때문에 비전형계약, 무효계약이라는 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34페이지에 쌍무계약, 편무계약, 유상계약, 무상계약, 그 다음에 435페이지 하단에 뭐가 나오냐면 낙성계약, 유물계약이 나오네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일단 쌍무계약, 편무계약이죠.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우리가 쌍무계약이라고 해요. 한쪽 편에만, 한쪽 당사자에게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을 우리가 편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자, 한번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건물을 을과 만나가지고 팔겠다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자,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을은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될 채무가 발생하게 되고요. 갑도 을에게 건물을 넘겨줘야 될 채무가 발생하죠.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은 쌍방 모두에게 채무를 발생시키고 있으니까 무슨 계약이죠? 쌍무 계약이 되는 거죠. 동의하시죠, 여러분들? 자, 근데 만약에 갑이 요 A 건물을 을에게 증여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꽁꼬를 갑이 을에게 주는 것이니까 을에게는 아무런 채무가 없고 갑만 을에게 건물을 넘겨줘야 될 채무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증여계약은 한쪽 편에만, 한쪽 편 당사자에게만 채무를 발생시키고 있으니까 무슨 계약이 되는 거죠? 편무 계약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떤 논리가 생겨요? 매매와 같은 유상 계약은 쌍무 계약이고, 증여 같은 무상 계약은 편무 계약이다라는 논리가 생겨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고 공부하실 때, 이 쌍무 계약이라는 말이 자꾸 이게 머리에 잘안 도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유상계약으로 바꿔서 읽어보시고 접근하시면 의외로 쉽게 이해된다는 걸 발견하시게 되는데, 다만 이게 완벽하게 일치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상광고라는 계약은, 얘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계약이에요. 얘는 뭐라고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계약입니다. 왜 얘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계약이냐면 유물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물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상광고라는 계약이 예외가 있기 때문에 모든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다라는 표현은 X예요. 왜냐하면 유상계약 중에 현상광고는 편무계약이니까. 또 모든 편무계약은 무상계약이라는 표현도 뭐죠? X가 돼요. 왜냐하면 현상광고는 편무인데도 불구하고 유상계약이니까. 요거 좀 헷갈립니다. 근데 뭐 헷갈려하지 마시고
그냥 따로따로 기억하시면 돼요. 아, 유상 계약은 쌍무 계약이고, 무상 계약은 편무 계약인데, 다만, 현상 광고는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고, 왜 그러느냐?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돼요. 자, 우측 하단에 보시면, 낙성 계약, 요물 계약해서 계약의 내용이 나오죠.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민법이 용어가 어려운 것이 일반적으로 줄임말이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자, 합의 이렇게 했어요. 내 집을 1억 원에 살래라고 계약을 청했어요. 청약을 한 거죠. 그래서 을이 갑의 집을 가서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좋다, 내가 네 집을 사겠다. 승낙을 한 거죠. 이렇게 청약이 있고 그 행위는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승자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이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쌍방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우리가 낙성계약이라고 하고요. 요 승낙 외에도 별도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필요한 계약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요물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민법은 낙성계약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범위 안에 있는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든 다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뭐가 돼요? 낙성계약인 거예요. 그러면 승낙 외에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있어야 필요한 계약이 뭐가 있느냐? 요물계약은 외워두시는 게 좋은데 뭐가 있냐면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입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은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낙성 계약이지만 계약금 계약은 실제로 계약금이 지급돼야 성립되는 요물 계약이에요. 자, 보증금 계약도 요물 계약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낙성 계약이지만 보증금 계약은 실제로 보증금이 지급돼야 성립되는 뭐가 되는 거죠? 요물 계약인 거예요. 또 대물 변제도 요물 계약입니다. 돈 대신 물건으로 갚기로 하는 거잖아요. 야, 내가 너한테 빌린 1억 대신 아파트로 대신 줄까? 청약을 했더니 응, 알았어. 아파트로 대신 주다라고 승낙을 했더라도 아직 돈을 갚은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 아파트를 넘겨줘야 돈을 갚은 것이 되니까 대물 변제 대표적인 뭐죠? 요물 계약이죠. 그다음 이제 현상 광고도 뭐가 되냐면 요물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 광고는 은근히 시험이 잘 나오는데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유상인데도 불구하고 편무라는 것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요네 가지 계약이 요물 계약이라는 것은 암기해 두시는 것이 문제 풀때 좋습니다. 자, 436페이지 오시면 일시적 계약과 계속적 계약이 나옵니다. 우리가 매매, 교환, 증여처럼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시간의 경과가 필요 없는 계약을 우리가 일시적 계약이라고 하고, 임대차, 소비대차, 사용대차처럼 일정한 시간의 경과가 필요한 계약을 우리가 계속적 계약이라고 해요. 개념만 아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드디어 계약이 성립해가지고 나와 있네요. 일단 계약은 뭐가요? 낙성 계약이 원칙이니까 청약이 있고 그 이행하는 승낙만 있으면 성립해요. 다시 말하면 쌍방 간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데 만약에 쌍방 간의 의사가 불일치됐다면 불합의로서 계약이 뭐 되잖아요? 성립되지 않는 거죠. 그제 불합의해 가지고 의식적 불합의니 무의식적 불합의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는 넘겨보시면 불합의와 착오의 구별인데 이거는 우리가 언제 했냐면 법률행위 해석에서 공부한 내용이거든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의사표시가 일치되지 않아서 불합의여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착오 문제를 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착오라는 것은 의사와 계약이 성립되긴 했는데
착오를 이유로 뭐할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립하고 유효한데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뭐예요? 착오인데 불합의의 경우는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았어요? 성립조차 되지 않았으니까 착오와 불합의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나오냐면은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똑같은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불합의로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착오를 논할 수가 없다는 거야.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겁니다. 지금 갑이 을에게 계집을 팔고 싶지만 집을 팔겠다라고 의사표시 청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좋다, 내가 네 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 이것을 첫째 원칙에 따라서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집이니까 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되는 거죠? 성립이 되는 거죠. 다만 의사표시가 불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갑이 잘못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똑같은 이것을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계집이 되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집이니까 이때는 불합의로서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아요? 성립조차 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해서 불합의로서 계약 자체가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험적으로는 착오 문제는 반드시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게 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이건 우리가 민법 총칙했던 부분의 복습인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오늘 마지막 강의가 되겠네요. 433, 8페이지 중간에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